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의 MC 선아입니다. 오늘 3월 23일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미국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미국 소식을 전해드린 게 3월 2일이었고 그 당시에 확진자가 99명이었는데요. 지금 3주 만에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났고요. 중국과 이태리에 이어서 확진자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워싱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이세 개의 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미국의 3분의 1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즉, 자택 대피령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커네티컷, 오하이오주 또 루이지애나주, 델라웨어주,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달라스 카운티도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막 찾아보고 했습니다. 이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은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 것을 강하게 명령하는 이 행정명령이 바로 이 자택 대피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은 의료기관, 중요 인프라, 식료품점을 포함한 소매업 등 생활에 필요한 사업체 이외의 비즈니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포함해서 사회 모임을 할 수가 없고요. 레스토랑 투고나 배달은 가능합니다. 집 밖에서 운동도 가능하고 애완동물 산책도 가능한데 6피트, 약 2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티켓도 발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셔서 많이 밖으로 나가시는데 밖에 나가서도 물론 야외 활동하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정말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하는 거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텍사스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바로 3월 23일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행정명령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까지 계속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또 연장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텍사스 67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카운티 확진자, 달라스 카운티 확진자는 13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하이오의 그 마크 드와인이라는 주지사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면서 전쟁 중에는 모두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는 전체 확진자 18세부터 49세까지의 퍼센트가 54%가 된다. 이런 젊은 세대들은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우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갑갑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삼시세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좀 불편함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간을 정말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다 합해서 그 행정명령을 잘 지켰을 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빨리 단기간에 생각보다 빨리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실 미국보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래도 많이 좀 잡혀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 시민 의식을 가진 우리 한국의 국민들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모범을 보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이겨내는 정말 최고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또 미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정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갑자기 막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아마 지금 안 힘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 외에도 뭐 해고되신 분들도 정말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말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한인들이 더 이럴 때 모범을 보이고 2주 동안 자택 대피령을 정말 제대로 지켜서 어서 빨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저부터도 좀잘 지키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소식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더 자주 뭐 집에 있으니까 더 자주 또 제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미국 소식 여러분께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라 미국, 힘내라 한국, 화이팅! 아, 전 세계가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